자,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부분을 우리 시드니 그림자님하고 저하고 같이 시작하는 걸로. 아,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넥스타임에 제가 좀 더 연습을 하고 아직 이 노래 정리되진 않고 김광주 TV의 애독자들 또 찐팬들 네, 친구들 네네.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지금 오늘부터 참 썸머 타임이 끝났나요? 예, 지금은 우리가 10시 반 지금 몇 시에 10시 반입니다. 10시 28분 지나가고 있네요. 네, 예, 10시 28분. 야, 이제 한 시간 차이예요. 훨씬 더 네. 우리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. 우리는 그대로인데 시드니는 한 시간이 더 땡겨져서 서머타임이 끝나면서 이제 우리하고의 시차는 한 시간 빠른 시차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시드니 그림자님께서 정말 멋진 영상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또 이어서 시드니 그림자님의 신청곡 진심으로의 보약같은 친구 함께 하면서 오늘 또 작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. 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.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.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. 아,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.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. 사는 거 별거 없더라.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. 자식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.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. 아,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. 이 시드니 바닷가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. 자, 우리 시드니 그림자님의
에 정성 들여 찍어주신 오늘 아침 8시 반에 식사하러 가신 김에 그 앞에서 아주 멋진 풍경을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오셨습니다. 그래서 함께 공유를 했고요. 또 함께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또 전화 현지 소식 전해주셨고 또 신청곡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 해주셔서 불러드렸습니다.